보인다. 어디 갔냐? 어디 갔냐? 오우씨. 어! 야, 꼬리에 있었는데? 나 꼬리에 있었는데? 야, 꼬리에 있었는데? 말도 안 돼. 이거 어떻게 하려는 거야? 와, 덥 떨어지는데? 와, 그 정도에 있었는데, 아, 이 새끼 여기에 뭐가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. 와,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? 안전한 위치가 있는 게 아니라 아이씨 길막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부르면서 길막을 하니까 앞다리 한 대 때리고 뒤로 빠져서 앞브레스를 품게 만들고 한 대 때리고 죽을 때까지 하면 그러면은 한 번의 실수에 죽고 한 150대 때려야지 내가 149대 때리고 한 대 남기고 브레스에 불 맞아 뒤지고 여기 보스? 제일 어려운 보스 제일 어려운 것 같아 한 방이니까 이게 쉬운 죽일 수가 없지 한 방이잖아 한 방 뛰어 벌써 뜨면 어떡해! 미친놈 아니야 너 미친놈 아니야 미친놈 아니야 왜 또 왜 또! 야 앞브레스를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! 이 새끼들 내 패턴을 내 패턴은 읽었나? 그러면 떴을 때 아예 반대로 뛰면 어떻게 되지? 꼬리 쪽이 아니라? 안 되겠지.
진짜. 오. 이 시야가 안 좋아가지고 뜰 때 이렇게 돌면서 뜬다고 이 새끼가. 뜨고 달리면은 뜨자마자 달리면 내가 안 좋은 위치 있으면 죽고 좋은 위치에 있으면 아니야 이게 돌아. 그래서 한 대 때리고 뛰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휙 돈 다음에 뜬다고. 죽어서 죽으면 이제 이 최대 체력이 깎이잖아. 그러면은 인간 조각상을 먹고 최대 체력 키워야 되는데 얘는 뭐 어차피 한 방이라 채울 필요도 없어. 이들 해봐 고령이 쉬우면. 니디라면 엄청 잘 잡겠네. 뭐도 모르냐? 곤약 보면 쉽다고? 쉬울 리가 있냐? 한 방에 죽는데. 아, 이 새끼들 진짜. 야 이거 된 거 같은데? 야 이거 된 거 같은데? 이 녀석 이쪽 다리 들면은 이쪽 다리 들면 피해서 이쪽 다리 때리고 이쪽 다리면 이쪽 다리 뭐 이러면 이거 왔다 갔다 하다가 게임 끝나지 않을까? 착각일 수 있어. 착각될 수 있어. 그러다 한 번 뜨면 죽겠지. 해보자. 발을 졸라 귀찮게 해서 뒷발을 귀찮게 해서
그러기 전에 발을 맞 때려야 돼. 발 때리면 안 들 수도 있어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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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, 이게 뜨는 게 양쪽 발을 어쨌든 아 라고 나누면 너무 빡세가지고 치아 때문에 아니, 일단은 안 뜬다는 거는 대충 맞고 계속 안 뜰지 끝까지 안 뜰 수도 있어요. 구르기 안 해도 돼. 그냥 피할 수 있어요. 느려가지고. 여기서 불사! 우와! 이 새끼 완전 개새끼야 이거! 안 뜨고도 여기서 쏴! 우와! 대박이다 이거 진짜! 와, 뭐 이런 새끼가 나 있냐? 와... 점프했을 때만 쓰는 줄 알았더니만 와 아니 지랄 같구만 아주 그냥 지랄 맞아 뭔가 이 새끼가 저기 사타구니에서 브레스 뽑는 거가 하여튼 뭔가 조짐이 좀 있어. 한데 어떻게 하면 발을 들지? 어떻게 해야 발을 들지? 아, 아까 전에 한 번 딱딱 들게 하는 거가 근데 뭐 어쨌든 한번 봅시다 해봅시다
뭐야? 나 뛸 힘도 없는데 왜 안 뛰어 그리고? 아 왜 안 뛰냐고 거기다가 스태미나 모았는데. 야 스태미나 다 써가지고 안 늘어드는데 바로 점프하면 나보고 어떻게 되는 거야? 와 진짜 이 개새끼네 이거. 패턴이 없네 이 새끼 진짜. 나 돌겠네. 어? 아 스태미너 다 써가지고 뛰어지지가 않는데 거기서 점프하면은 답이 없거든? 내가 다크소울을 못한다는 사람들 내가 보스 공략한 거 좀 보고 와라. 지린다. 얘는 어렵다. 보스는 다 잘 잡았어. 용철이 빼고는 보스는 다 잘 잡았어. 지쳤는데 와! 아! 아 눈치챘는데 범위가 너무 넓어. 옆으로 보면 죽어. 옆으로 보면 죽어. 꼬리 뒤만이 안전한 것 같아. 옆으로 빼는 거는 진짜 힘들고 꼬리를 향해 뛰는 게 제일 확률이 높은데 브레스는 횡무빙이고 나발이고 없어. 횡무빙 간다고 돼? 횡무빙 간다고 뭐 불을 피할 수 있냐? 불이 검이야? 앞으로 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위로 아래로 그냥 쏘는 거야. 가슴에서 밑바닥으로 내가 쏘는 거야.
대로만. 잘 한번 들어라. 빨리 들어. 프레스다. 프레스다, 프레스야. 와. 아. 프레스인데. 아. 이때 바깥으로 제일 바깥으로. 바깥으로 빠지면은 뒤로 불을 뿜는 게 아니라 그냥 아래로 쏘기 때문에 가슴 쪽에서 불을 내 밑으로 그냥 쏘는 거야. 뒤로 쏘는 게 아니라. 뭐더라. 여기 보면 처음에 용이 입냄새 풍길 때 가슴 쪽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. 그럴 수도 있고. 쏘는 건가 보네. 아, 느낌 왔어요. 어떻게 튀어야 되지? 느낌만 있지. 이게 패턴 시그널이긴데 느낌만 있지. 뭔가 딱 그걸 모르겠네. 아, 근데 느낌이 이게 날아갈 느낌인지 불을 쏠 느낌인지 이게 비슷해가지고. 아, 점프하면은 그때 꼬리로 졸라 뛰어야 되는데. 용 몸에서 먼지가 날리면 브레스를 쏘는 거다? 그게 시그널이야? 아... 그 느낌을
이게 안 때리면은 불을 쏘고 때리면은 찍는 것 같은데. 발을 안 들 것 같아서 때려서 망했네. 아니야, 이게 두 대 때리면은 그러니까 세 대나 네 대를 때리면은 발을 찍는 것 같아. 안 때리면은 이렇게 불 쏘거나 날라버리고. 자, 어떻게 투표 다시 한번 할까? 얘들아, 그러니까 미스를 내면은 이게 미스 내면 안 돼. 천이나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얘네들 잡아야지 퇴근해. 퇴근 안 잡으면 퇴근 안 해. 계속 나와. 잡아야 되는데 진짜 저 노란 새끼 두 마리 있는데 도저히 저거 잡을 엄두가 안 난다. 너무 빠르고 구르기도 잘하고. 공격력도 엄청 세고, 맷집도 세고.